선수들 컨디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팀 컨디션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회전해 와서 좋은 경기력 보이고 있고 또 찬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전 경기보다는 또 이번 경기도 잘하고 있고 또 홈에서 하는 경기만큼 팬들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결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선수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니까 오늘 경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굉장히 골을 넣으려고 최전방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또 찬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지컬로 오늘 득점까지 했는데 주민규 선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도 좀 계속 찬스가 좀 열리지 않을까 또 열리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해주고 있고 주민규 선수는 굉장히 좀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좀 잘 발휘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입니다. 감독님 먼저 진짜 미안했어요. 먼저 훈련할 때도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선수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. 네. 그 부분 사상을 또 기리기 위해서 또 추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또 매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고요.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대로 조금씩 더 올라온다면 저희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좀 할 것 같고요.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잘 신경을 쓰고 있어서 뭐 전술적으로는 선수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